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서 지역 상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 지역 생활업종 수의 변화를 들여다봤더니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 숙박업계가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여행 수요가 실종돼 휴폐업이 속출하는데도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문을 닫는 지금 업체들도 좀 있는 편이고 문을 안 닫는 업체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구 지역 여행사와 숙박업소는 각각 27곳, 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과 PC방, 간이수점, 노래방 같은 업종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손님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가게 세도 제대로 못 내고 또 뭐 거기다 너무 안 내니까 결국은 뭐 제 주위에도 벌써 한 몇 집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반대로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삼은 이른바 뜨는 업종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주문 증가와 외식보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통신 판매업과 편의점은 1년 전보다 각각 3,670여 곳, 180여 곳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가 활동이 마땅치 않은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헬스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도 늘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커피 음료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급변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구 지역 상권의 지각 변동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